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VR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염동균 작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발레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백조의 호수 이야기도 잘 모릅니다.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세하게 떠오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레가 또 음성이 없는 예술이잖아요. 무용수의 몸짓과 그 다음에 음악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대중분들은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르시면 사실 알기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백조의 호수 이야기를 가상공간 현실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상공간 현실로 떠나보시죠. 자, 이곳은 백조의 호수의 배경이 되는 궁전입니다. 이 궁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궁전에서 즐겁게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왕자의 20번째 생일이기 때문이죠. 왕자는 친구들과 함께 궁전에 있는 처녀들과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왕이 나타나 왕자에게 생일 선물로 칼 한 자루를 선물합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연애가 끝나고 왕자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궁전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왕자의 발걸음이 다다른 곳은 숲속의 호수. 여기서 왕자는 여러 마리의 백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백조가 사람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자는 이 중 가장 아름다운 오데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오데트는 왕자에게 자신은 악마의 저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저주가 악마 때문에 걸렸다고 합니다. 왕자는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풀릴 수 있냐고 오데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오데트는 한 사람의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있어야 풀릴 수 있다고 말하죠. 왕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있을 연회에서 청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둘 사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데트에게 저주를 건 악마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날 연회장으로 떠나보시죠. 다음날 왕자는 청혼하기 위해서 오데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청객 두 명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악마와 악마의 딸 오딜입니다. 악마는 자신의 딸 오딜을 마치 오데트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왕자는 오딜이 오데트인지를 착각하고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오딜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꼭 이런 장면을 여주인공이 목격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장면을 바로 오데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배반의 슬픔에 쌓인 오데트는 숲속으로 달아나버리고 오딜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데트를 쫓아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왕자는 오데트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지만 오데트는 이제 자신은 영원히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다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악마가 등장합니다. 왕자는 어떻게든 악마를 막으려고 하지만 악마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오데트는 왕자를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악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데트는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Thank you.